2022년 그 WSOP가 안 열리고 파리스랑 발리스라는 호텔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이번에 처음 왔는데 짜자잔 비행기까지 놓치면서 바로 첫 번째 스케줄이 2000불 No Limit Hold'em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번에 WSOP에서 처음 생긴 이벤트고 저는 지금 수조랑 같이 들어가려고 이제 티켓을 끊었고 이제 자리를 어디 앉을까 이제 가서 앉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들러보니 팁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부 오늘 첫 토너먼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받았네요. 일단 밖에 팬이 들어와가지고 또라를 세세에 맞췄는데 제가 오픈을 600으로 했는데 빅프리 방어해가지고 블러핑 쳐서 먹었습니다. 나이스. 자, 아까 전에 9레벨 마감하고 디너 브레이크 를 맞이했는데 밥 먹고 왔어요 지금. 근데 이제 링 토스. 땡스. 제가 아까 테이블 침리더여가지고 침 레이스 했는데 91,000칩이 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가 1,500이어가지고 칩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죠. 1,751 엔트리가 나왔어 지금까지. 우리 성주 아르테도 살아있고 그 옆에 마리아 오도 같이 살아있어. 와. 자, 우여곡절 끝에 오늘 데이원을 통과하게 됐네요. 마지막에 테이블 밸런스 되면서 거의 카드가 데드여가지고 18만 칩까지 올렸던 칩이 10만 9천으로 막아먹었네요. 한 18BB 내일 3천 6천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인더머니까지는 19명 남았어요. 그래도 버티면 인더머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잘 해봐야지 이제. 자, 이제 그 자리랑 칩 카운트 넣고 이제 이렇게 내일을 맞이합니다. 데이 2. 와, 그래도 첫 번째 이벤트 데이 2 가서 좋은데 일단 2000불짜리여가지고 인더머니만 해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뭐 데이 2에 인더머니 하는 상황을 또 영상으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Let's go in the money. 자, 동료들은 400 콜로서스를 하러 먼저 떠납니다. 로이 씨. 네. 오늘 베가스 이틀째. 네. 어때요 오늘 마음가짐? 오늘은 잘하고 싶어요. 자, 저는 아직 이제 데이 2니까 시간에 좀 남아서 2시간 정도 휴식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렵게 데이트에 착석했습니다. 저 포커뉴스 넘버도 있네. 포커뉴스 넘버.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 포커뉴스에서 기사를 쓰는데 이제 중요한 스팟이나 뭐 이제 그 중요한 대결을 했을 때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이 번호를 보고. 일단 인더머니 하고 나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3000, 6000에 버튼은 7-3. 좋은 자리에 걸렸네요. 데이 2 첫 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2의 첫 핸드. 첫 핸드 오른 먹었습니다. 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irst hand. First hand. 자, 킹바켓 와서 블라인드 한번 먹었습니다. 자, 작년에 만난 마리아호. Do you remember me? Last before in a last WSOP. Yeah, wait, yes. How many stake now? In the tournament? Yeah, 300. 300? Wow, 300. We're getting close to the money. Nice to meet you again. Good to see you. Yeah. Sorry, say hi, Korea fan. Hi. To all the people in Korea, come and play poker with us. 네, 마리아오가 저를 기억했어요. Remember me. Okay, good luck. Thank you. 지금 옆 테이블에서 마리아오랑 케빈이 있는 테이블에서 지금 스톤 버블 297명 인더머니인데 지금 298명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결정이 거의 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쇼스택 더블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카드를 돌리고 있네요. 아, 한 명 남았는데. 자, 지금 인더머니 된 것 같은데요?
You're all in the money. Yeah. 인더머니가 드디어 됐어. 자, 인더머니 이제 했으니까 플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블록 고맙습니다. 자, 스티비여가지고 나인이랑 팅팅. 더블 오겠습니다. 야, 자, 오랜 반갑습니다. 수상비비 수상분과의 대결. It's like a different world. 5만 정도 있네요. 네. 또 전문 비비죠. 네. 자, 이제 브레이크가 끝나갑니다. 내일 데이3를 가기 위한 중요한 스팟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72명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긴장감을 계속 묻힐 수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꼭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테이블 옮기고 나서 카드가 에이스킹 한번 미스나고 파켓도 미스나고 하니까 100만 칩이었는데 50만 칩으로 내일 거의 뭐 또한 13BB? 이 정도? 아, 잠을 제대로 못 잤네요. 에, 오늘 데이3 가는 날이죠. 항상 뭐 파이널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봤는데 WSOP 데이3 37명 남았더라고 보니까. 12BB로 해낼 수 있을지. 잠을 좀 설쳤어요. 좀 평소랑 텐션이 좀 다르네. 안 그래도 너무 큰 이벤트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상태도 안 좋은데 정말로 1시간 블라인드업이어가지고 솔직히 좀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일단 씻고 대회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자, 이제 데이3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3 왔고 같은 테이블에 이제 프렌드 하이 하이. 자, 데이3 첫 번째 핸드를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별로네요. 자, 에이스킹 파켓째 나왔습니다. 자, 올인 팟 레디? 야. 자, 데이3 가져가자. 하나만 떠줘. 자, 여러분 데이3 첫 번째 브레이크를 맞이했는데 100만까지 올렸다가 녹았어요. 또 이게 지금 상황이 자꾸 미스나더라고. 와, 어렵네요. 머니 점프가 26등인데 1명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쇼칩이어서 사실 이번에 먹지 않으면 머니 점프하기 힘들 것 같고. 자, 지금 빅불을 냈는데 3구 업스 들어온 거 보셨죠? 근데 이제 27명이 돼가지고 테이블로 한다고 하네요. 야, 빅불 냈는데 아깝게 또 버튼이 걸려야 돼요, 무조건. 자, 이제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테이블 무브. 아, 버튼 걸리면 안 되는데. 5번. 몇 번 볼 수 있어? 한 4판 볼 수 있네. 그래서 머니 점프 탈락자가 나와서 머니 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대박. 3빕이 남았는데. 자, 오픈 핸드가 걸렸네요. 6셋이랑 마지막 핸드. 오케이, 나이스. 야, 그래도 머니 점프 했네. 3BB, 3BB 남은 상황이어서 뭐 머니 점프라도 되면 뭐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26등을 하고 맙니다. 아, 뭐 어쨌든 아쉽지만 한번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없는 쇼스텝으로. 아,
26등. 26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2,000명 나와서 26등이면 잘했죠?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데이 3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잠도 거의 못 깬 상태로 첫 이벤트에 2,000불 놀림이 돌덤을 참가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데이 3까지 오고 26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2,000명 넘게, 아 2,000명이 아니구나, 2,000명 가까이 나온 이벤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뭐 제가 12BB로 출발을 했는데 거의 카드가 에이스킹 한번 더블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카드가 에이스 잭이었으니까 거기서 카드가 거의 데드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마지막 구간에 머니점프가 컸거든. 그래도 3,000불이 넘는 금액인데 그거 성공해가지고 오늘 나름 좀 만족했던 거고, 1등이 7억인데 사실 너무 아쉽긴 하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벤트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선수들, 여기 계신 한국 선수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 WFP 식구들도 너무 응원 많이 해줘가지고 사실 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너무 배고파요. 오늘 지금 맛있는 거 먹고 또 다음 이벤트를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또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름 제 WSOP 커리어 하이기 때문에 잘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WSOP 여러 번 활약, 다음 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